guys, welcome back to my Patreon. If you missed last week, go check it out. I watched the first episode of Going 17 2020, and today I'm back with the second episode. I would like to address that, yes, it is the 2020 or 2021, I think, all the way till the present. It's not the very first one, but since I already started it, I'm kind of invested, and I'm just going to watch this one all the way to the present, and then I'll go back and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So hopefully that doesn't make you guys upset or anything, but that's just how I'm gonna do it for now. And yeah, let's just get straight into the video. Okay, so since this is part two, I am watching it a week after, but I'm thinking next time I'll do, if it has multiple parts but just for one episode, if that makes sense, I'll put all the parts in one reaction video for you guys. If that's something you guys prefer, let me know. Anyways, let's just get right into it. Oh, 내가 잘 쉬고 왔나? 예, 네. 네, 우리 지금 일단 일이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좀 이제 제대로 된 회의를 해봐야 돼. 세븐틴이라도? 그 팀에 대해서 난 아직 잘 몰랐어가지고 좀 찾아봤어. 네, 예. 근데 뭐 멤버가 13명이더라고. 아, 엄청 많다. 우리 직원 수랑 똑같네요. 아, 그러네. 뭐 난 대표니까 너네 12명이니까. 끝까지 잘하다, 변주 안 해. 이 친구가 있더라고, 이 친구.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저 친구 이름 아는데. 아, 아스파라거스. 청룡열차. 라따뚜이. 메스쿱스. 아, 아스파라거스. 아, 아닌가? 문명특급 아니야? 아, 문명특급에 나왔구나, 저 사람이. 아, 그렇게 안 받는 표정 해줄 거야? 오늘 안 받아줄 표정. 에스쿱스. 근데 저 친구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반대쪽을 보고 있는 거. 약간 저걸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뻗는 거야. 그 친구한테 시켜야 되는 컨텐츠인 거야. 에스쿱스. 지금 에스쿱스 씨가 지금 자세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쿱스 또 이름에 S가 들어가고요. 이 친구의 몸매를 S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좋다. 운동을 시키는 거구나. 운동 컨텐츠인가요?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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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로 에스쿱스의 S라인. 얘들아, 너희도 다 나온다. 뭐 관계 있어요, 아니요. 승철 씨?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S라인을 만드는 데는 또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운동이 필요할 때는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음은 약간 뭐 따따따따. 자,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나요? 아, 참치 네. 좋죠? 연어 좋아하시나요? 연어 별로예요. 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회를 먹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뱉나요? 보기만 하나요? 자, 회를 먹기만 했잖아요. 저게 뭐죠? 저게 뭐죠? 아따, 그림 잘 그린다. 에스쿱스가 먹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 먹이가 되죠? 뭐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에스쿱스 낚시. 오케이. 에스쿱스 박수. 아니 왜 내가 나할 때는 박수 안 해줘. 그거는 구걸하지 마세요. 야, 컨텐츠 하면 이 사람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컨텐츠 에이스죠. 에이스죠. 에스쿱스잖아. 에스쿱스. 그리고 루어 있잖아. 루어. 에스 생각하면 에이스 생각나. 에이스 싱대 룩방 어때? 박수! 제가 봤을 때 이 컨텐츠의 최적화! 최적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전 고잉 그 뭐 컨텐츠라는 그걸 만드는 팀이 있었어. 근데 그 팀보다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 팀이 너무 쨍쨍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고잉 세븐틴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미리. 알고 보니까 세븐틴도 컨텐츠 회사 외주 에 힘을 빌려서 작년 한 해 고잉 세븐틴이라는 컨텐츠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하루에 나오면은 뭐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그냥. 그 컨텐츠 외주 팀 이름이 땡땡이라는 회사입니다. 땡땡. 땡땡. 그리고 이 고잉 세븐틴이 이 팀으로 가면서 작년 한 해 1억뷰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팀에서 왜 우리 팀으로 변경을 하겠습니까? 이 팀의 문제점을 저희가 제가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쪽 팀이 땡땡이면 우린 동그랑땡으로 가죠. 자, 이 회사 작년 안에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멤버들에 대한 의존도가 몇 개 말아드셨더라고요. 높아졌다. 예를 들면 카니발. 카니발이라고 직접 자기네가 이번 편 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리는 그런 시작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어딨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팀의 회사 소개서를 예.
밀수해왔습니다. 아, 밀수. 오. 조사를 잘해왔구만. 네. 근데 제가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코웃음이 나셨어요? 회사 속에서 첫 화면이 잠은 죽어서 잘 생각이라고. 아, 저게 아, 우리 회사랑 좀 비슷하네. 저희가 이 회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잠을 자야죠. 잠을 지금 자죠. 어떤 상황에도 하이 퀄리티 결과물을 제공한다 했지만 카니발이 나왔어요. 와, 세븐틴에게 떠넘기는 게 됐죠. 떠넘겨서 저희 회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븐틴에게 떠넘기면 안 돼. 우리가 기회를 잡았어요. 우리가 잠을 자서라도 이 땡땡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저희가 보여줘서 동그랑땡. 그럼 우리 팀은 동그랑땡이다. 특별 동그랑땡으로 가시죠. 아니 내가 대표인데 왜 니네가 정하나. 언제까지 이거 지금 이거 몇 번째 써먹고 있습니까 이거. 이런 건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어여 붙이세요 빨리. 아, 빨리 붙이세요. 뭐한 거야. 우리가 나온 콘텐츠. 어여 눌러주세요 저거. 긴장감을 줘야 합니다. 제일 세게 해서 해주세요. 어여 강도 높여. 어여. 자 다음 멤버로 넘어가시죠 대표님. 다음 멤버. 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정한이라는 친구인데. 누가 정한 거예요? 저 친구도 딴 데를 보고 있네요. 저분 한번 보니까 이미지가 뭔가 전략 논리 이런 쪽으로 좀 컨텐츠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논리적으로 논밭에 가서 모내기를 시키는 겁니다. 아 맞다, 그 땡땡팀에서 그 세븐틴의 논리나잇이라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아 그것도 봤나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논리나잇이라는 컨텐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온리나잇. 밤만 있는 건가요? 오직 밤에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 조금 더 헛소리를 하자. 요거보다 더 헛소리 해야 돼? 나 헛소리 하고 있는데. 자,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2021년 플랜을 정말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니 안 건가? 하는 거야. 그냥 맞배는 거였어? 아니 모내기 하자고요. 이거 괜찮은데. 나는 모내기 좋은 거 같아요. 논리 뭐 하면서 모내기를 하냐고. 논리 하다가 왜 모내기가 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못 쓰고 있잖아. 아니, 얼마나 근본 없는 대화를 했지. 나는 왜 모내기가 나왔지 모내기가 모르겠는데. 왜 나왔지 우리?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하면서. 어우 헷갈려라. 논리적으로 보이니 모이가서 모이니 누가 더 모내기를 잘한지 내기를 하는 거야. 잠깐만 저걸 랩 배틀 한번 하면 해보면 안 돼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긴 팀이 백모 가지기. 좋아요. 모내기를 잘한지 내기.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정한님의 콘텐츠는 이걸로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뭐죠? 정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굉장히 귀찮음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음 사람 넘어간대요. 넘어갑니다. 아 이 친구. 이 친구는 앞을 보고 있네요. 홍지수 사원이랑 되게 닮았는데? 그러네. 아 경상 그래. 드레드. 일단 이 친구의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경복궁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 조슈아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 친구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보컬 팀이라고 합니다. 보컬 팀이 영어를 잘한다. 그럼 중국어 노래를 하나 부르죠. 아 아니면은 조슈아와 영어 회화하기.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지금 영어 학원이 어디입니까? 시원울이잖아요. 야나두 아닌가요? 야나두인가요? 와 저 하나 생각났습니다. 네네네. 조슈아의 BJ 파티. 왜냐? 조슈아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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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달리기로 부산 가기. 오 좋은데요? 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서 한 3박 4일 5박 4일 걸리겠죠. 가서 보내버리네요 그냥. 조깅. 진주 목걸이를 많이 했어요. 네. 뭔가 이게 진주 씨의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 가네. 그러면 조슈아 씨 성 씨가 뭐예요? 조입니다. 조 씨예요? LA 조 씨라고 합니다. LA 조요. LA 조 씨잖아요. 그러니까 라조라는 거죠. 라조. 아니면 LA 쪽갈비. 오, 오 좋아. LA 조갈비. LA 조갈비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LA 조갈비를 파는 거죠. 약간 먹방 쪽으로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 조갈비를 먹으면 DJ 파티 어때요? DJ 파티를 홍 홍콩 홍은 왜 나온 거죠? 이 사람 조씨예요. 이 사람 조씨예요. 그렇구나. 홍사훈은 저희 조씨잖아. 조식 아침 먹는 밥. 조식. 아, 조식. LA 족갈비를 조식으로. 야 역시 에이스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친구가 LA 조씨예요. LA 조씨신데 약간 36대 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LA 조에서 LA 족갈비가 나잖아요. 왜냐 LA는 LA 갈비가 유명한가? LA 갈비가 유명하니까. LA 갈비가 유명하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LA 조갈비. 먹는 브이로그. 그래 멤버 한 명의 브이로그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인기 많겠다.
괜찮겠다 저거. 다음 멤버 누구 아나요? 누군가요? 아 준이었을 거예요 네 번째. 예, 이 친구는 준이라는 친구입니다. 오 잘생겼네요. 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들었어요. 중국 요리를 준. 아 중국 요리 준 먹는다. 팬분들을 찾아가서 중국 요리를 만들어서 준 거죠. 오 원 플러스 원? 준이가 준. 나 같은 원 플러스 원. 비둘기가 한 마리 없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디가 지금 식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역할을 바꿔서 정한 대표님의 아이디어 한 번만 내주면 안 돼요? 내가 돈밖에 없어가지고 누구를 고용한 거예요. 돈밖에 없어서? 네. 아 권사원 아이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건담이 친구. 어? 아 뭐 자기소개 하신 거예요? 준이가? 전 사람은 이행시로 대기업 들어왔어. 실험 카메라 같은 콘텐츠예요.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실험 카메라. 어떤 장소에 가서 진상 부리기가 아니라 준상 부리기. 아니면은 일본에 가서 준상이 되는. 어. 준상? 어, 대표님 너무 재밌습니다. 저 아이디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 친구가 먼저 왜? 문 씨입니다. 문. 네, 문. 자, 달로 갑니다. 어, 네, 네. 자, 달로 준이가 가서 준비해뒀던 휘파람을 불러줘. 그래서 결론이 뭐죠? 중요한 거는 같이 해도 돼요. 나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콜라보라는 게 준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잘 이용을 해서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을 하는 건데 에스쿱스가 모델 대회 나가는 거예요. 아 S라인 만들기 S라인을 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S라인을 진짜 막 이렇게 나가는데 1등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준우승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우승을 하면 안 되고 준우승을 준우승을 목표로. 근데 가제 1등보단 2등. 그쵸 그쵸. 1등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2등도 중요하다. 1등이 정답이 아니다. 어 이거 좋은데. 2등도 기억하는 세상이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준 씨가 이제 트레이너를 자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왜 이 준 씨는 그 준 씨가 아니에요. 아 그쵸 헷갈려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정리하자면 S컵스는 S라인 만들기 도전을 할 거니까 이 친구가 1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 무조건 해야 돼 S라인. 네. 근데 거기에서 준이도 같이 S라인을 만들면서 준이니까 준우승을 그렇죠. 2등을 한다는 그렇지, 말이죠. 그러니까 합동 콘텐츠네. 오케이 그럼 승관 씨가 서기해 주세요. 아 잠깐만. 네네. 좀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미팅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아 이거 미팅하러 가세요 이거?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고인 세븐틴 그 분들보다 좀 더 저희가 아, 그 팀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아이디어예요. 확실히 땡땡보다는 동그라땡이 이길 수 있겠다. 제가 진짜 여러분 뽑은 보람이 느낍니다.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다음 멤버 누구죠? 호시요 호시. 호시인가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시 씨에 대한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자 호시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에요. 예예예. 예, 예. 음악적인 욕심도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지금 피아노도 들고 있네. 함께 멜로디야. 멜로디. 본인이 작업하고 싶은 가수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위, 바위. 보잖아요? 이 보 위에 콜라를 거꾸로 올려놓고 오. 콜라보 제안을 하는 거죠. 아 이건 너무 별로예요. 어 뒤! 아 이 친구는 아. 이제 결매운도 호랑이잖아. 저분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케이지를 넣어서 같이 하루를 살기. 좋다! 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걸 받아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려 호랑이 그래 들어가도 정신만 차려봤자 죽는다 라는 컨텐츠. 저번 컨텐츠 보니까 롤리나잇 같은 데에서 뭐 악기로 친해지기가 있더라고요. 동물들과 막 친해지기.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호랑이와 친해지기. 왜냐면 이 친구 굉장히 그냥 자기 호랑이 줄 알아. 아, 맞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려봤자 죽으니까 멜로디언으로 연주라도 해보자. 아 명훈 씨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서 그 친구가 살아 돌아오는지 못 돌아오는지 보는 거죠. 좋다. 제 봤을 땐 못 볼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자기 사람인지 호랑이인지 이제 자기도 인지하는 거지. 아 난 호랑이가 아니구나. 그렇지. 마늘과 쑥도 같이 준비해서 가로 열고 호랑해 없애기 프로젝트네요. 정신을 차려봤자 죽으니까 멜로디언을 가져가서 호랑이와 친해지던가 죽든가. 추가 디테일은 이제 호랑이한테 호랑해를 했을 때의 반응. 어, 아이디어 좋은데요? 디사원? 오케이 오케이. 서명호 사원 좋아. 아 서사원 좋아요. 자 전원우신가요? 네 이제 원우라는 친구입니다. 아 제 아이디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저 친구는 이제 저음이 매력적인 친구라고 전 들었는데요. 동굴 목소리인가요 혹시? 그래서 그럼 뭐 호랑이굴에 같이 들어가 보는 거 어떤가요? 호랑이랑 동굴. 그래서 호랑이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같이. 아, 같이 이제 입구 쪽에서 생사 확인을 하는 거죠 호시 군에. 살았니 죽었니? 언니 죽었니? 호시야 괜찮니? 맹구 아니에요 맹구. 아, 조사를 해봤는데 원우 씨가
잘 운 적이 없어요. 본것 중에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우도 울어요. 그래서 원우 울리기 콘텐츠. 원우 울리기. 원우 울리기. 그럼 호랑이 굴에 호시랑 같이 가서 호시가 들어가 놓고 자기는 살았니 죽었니 했을 때 호시가 죽었음을 봤을 때 우는지 안 우는지. 아 이게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이제 승관 씨 힘드시니까 디노 씨가 와서 이제 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거야. 벌써 두 명째 해고네요. 다음 누구죠? 원우 다음에 우지. 네. 아 그 우지 씨 그 약간 천재 작곡가라고 그 소문 나 있던 그. 우지는 약간 동물들과 친해지기 해서 우지렁이들과 친해지기. 아 우리 지렁이. 오 좋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지렁이들과 우와. 친해지길 바래. 오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아이디어가 서명은 무서운데? 그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머릿속에 지우기. 오 지우기? 지우개. 네 머릿속에 지우개. 이제 여기서 네 머릿속에 지우지로. 지우지. 그런 로맨스 컨텐츠를 치는 거야. 우와. 우지 주연 로맨스. 와. 드라마 컨텐츠. 머릿속에 지우개. 우지 주연 여주인공 지우개. 우와. 지우개를 사랑하는 거야. 우와. 지우면 지울수록 지우개가 사라져 점점. 아, 너무 슬퍼. 여러분 역시 진짜 아이디어들이 다들 좋네요. 대표님 저희 잘 뽑으셨어요. 우지 다음에 누구예요? 8번째, 8번째. 아, 이 친구는 잘 알아요. 이 친구는 이제 7년생이에요. 저 생각난 거 있습니다. 네네네. DH잖아요. 네네네. Trust, Hope, Eat예요. 네. 믿고 희망하면 먹으면 살찔 수 있다. 명호 살 엄청 살이 없어요, 애가.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 콘텐츠인데 팔이 남아 있잖아요. 8인분을 항상 먹는 거죠. 뭔 소리지? 아 잠깐만요. 아 뭐 준 씨. 아 일단 파이는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무한하는 뜻이잖아요. 일단은 그 명호 씨는 살 굉장히 안 쪄요. 그래서 무한 리피로. 밥 먹는 거야. 오~ 그래서 살찔 때까지 밥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8일 동안 무한 리필을 밥을 먹였을 때 살이 찌는 거 안 찌는 거 안 찌는지 8일 동안 8kg 찌우기. 그렇죠. 그거 괜찮네요. 이제 몇 명 남았죠? 이제 거의 한 5명 남았어요. 5명. 여기 세븐틴 회사 연락해서 못 하겠다 얘기할까? 민규 친구. 참 잘생겼네요. 이 친구는 이 악기를 들고 있는 게 약간 디오니소스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민! 민머리. 대머리 빡빡이.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 어때요? 민균의 민박. 오! 민균의 민박. 민균의 민박. 이거 어때요? 민균의 민박에서 비트박스. 저 민규 씨가 랩을 하시는 분이죠? 또 랩갓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랩갓은 AKA 랩갓이죠. 그럼 네. 민머리로 베이스 치면 그 랩갓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버스킹을 시키는 거예요. 아, 또 근데 그치만 조금 더 아, 더 참신한 네. 래퍼 중에 꼭 랩을 잘해야 1등이 되냐? 난 키로 1등이 될 거다. 그래서 키다리 래퍼로 가가지고 이제 엄청 키 크게 해서 거기서 랩을 하는. 그래서 랩갓 제일 높은 곳에서 랩을 하는. 제일 높은 데에서 랩을 한다. 그래서 난 너희들을 아래로 보면서 랩을 하겠다. 거기서 아이디어는 키다리 아저씨잖아요. 민규 씨가 자산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키다리 아저씨 전 재산을 기부하기. 좋은 컨텐츠다. 굉장히 좋아. 멤버들에게 기부하기. 정확히 나눠서.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나눠주는 아주 좋은데요? 그걸로 가셔. 그러면 일단 디노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해주면 거기에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키다리. 거. 키다리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내가? 기억이 안 나. 아무나 막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키가 제일 높아서 꼭 랩을 난 랩이 1등이 아니어도 난 마이드 자체가 힙합이다. 랩갓이다 해서 내 랩을 못해도 나는 키커. 아 못하진 않네. 잘해요 그 사람. 미안해. 왜 저한테 미안해? 정리하라며요. 그러면 키다리 랩갓의 전재산 기부 프로젝트. 니네들이 안 들어주고. 아니 정리하라며. 나보고 정리하라고 하지 말든가 그러면. 키다리 랩갓의 전재산 기부 프로젝트. 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키다리 래퍼가 이제 전재산에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를 왜 멤버들한테 하나요? 아 근데 이게 컨텐츠인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옆에 사람 굉장히 잘 챙겨서 이 모든 거 다 민규 씨를 위한 겁니다. 아 민규 씨가 참 좋아하겠네요. 이 키다리 씨가 투어를 도는 거예요. 투어를 하는데 매장 오픈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풍성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이랑 배틀을 가는 거예요. 아오. 랩 가시면 갓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건 어때요, 굿즈로? 갓을 랩에 싸서 패죠. 거기서 일하는 수입을 기부하는 건가요? 아 수익도 기부지만 전 재산도 기부라고. 오 좋아. 아까 디노 거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나 디노 게 마음에 들어서 쓰고 싶은데. 디노가 정리합시다. 네. 아니
나 진짜 정리한다 그러면 들어 들어라. 약간 다시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것도. 아, 나 또 써야 되잖아. 형님 키다리 래퍼예요. 키다리 래퍼인데 랩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랩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랩 가시니까 너네를 다 이렇게 본다. 오케이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여기다가 덤으로 갓갓이 써주면 좋고 그그 그 아티스트의 굿즈는 가신 거예요. 갓김치로 같이 팔고 허수아비 아니고 허수아비? 네 좋은 거 같습니다. 대체 뭐 이거 뭐가 좋은 거죠? 아니 그거를 줄이고 싶지 않은 거야. 다 풀어서 써야지. 내가 미팅을 가가지고 저 대표잖아요. 미팅을 가서 저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이 씨 눈 풀리셨어요 지금. 아 이제 석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알게. 오케이 다음 석이 디노 쓰고 오세요. 가기 싫습니다. 아 그래서 석이는 권석이가. 권석이 아 권석이 나 윤 차장이었잖아. 아 권석이. 언제 이렇게 대표님까지 되셔가지고. 아 내가 널 잊을 수가 없어서 불렀다. 아, 다음에 뭐 DKC예요 DKC. 아 이 친구는 이름이 도겸입니다. 그 뜻이 많은 길을 겸한다라는. 오 정말 많은 길을 겸해. 우리가 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친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DK, DKO. 그러니까 격투선수한테 KO 당할 때까지 막기. 아 DKO를 당해서 황천길을 걷게 한다. 좋은 것 같아요. DKO. 좋은데? 그 DK 그 친구 있잖아. 랩도 굉장히 잘해요. 프리스타일 랩. 그래서 이름에 DK니까 그러면 디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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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디스킹. 처음 만난 사람이 디스하는 거야. 자 디스킹인데 디스를 누군가한테 했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권투 선수야. 그 사람한테 DKO를 당해서 도겸이라는 이름 뜻에 맞게 황천길을 걷게 되는 거지. 진짜 깔끔하다. 거기서 원우가 죽었니 죽었니 승관이. 아, 저랑 이름이 같네요. 뭔가 저 친구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부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부승관 뭔가 부가 많을 것 같아요. 그 기분 일단 함께 하시고요. 이거 어때요? 그 이 친구가 누구세요? 이 친구가 저기 라디오 스타 때 그 와이파이로 이제 좀 그런 그나마 또 이슈가 됐던 친구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친구의 와이파이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집에 전기도 끊어버리고 가스도 끊어버리고 우와. 다 끊고. 아니 다들 부승관 씨를 왜 그러세요? 부산가는 와이파이로 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끊고 다 끊고 전기도 끊고 끊는 김에 다 끊는 거. 끊는 김에 다 끊자. 다 끊고. 그리고 그 승관 씨 제주도 출신잖아. 그 가까운 그 무슨 도지? 우리 그 13선을 펴놓기 가는 그 네네네네. 여서도요? 아 여서도 혼자 보내서 그 와이파이 끄고 나서 살기. 좋은데요? 박수. 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깔끔하게 인생의 모든 걸 다 끊고 여수도가 살기.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승관 씨는. 장기 프로젝트네요. 아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 세븐틴 회사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승관 씨가 표류하고 있을 때 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이런 원우가 사람은 죽었니? 내가 봤을 때 원우 씨가 킬링 포인트 힐링 포인트네. 제가 일단 이거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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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형 잘한다. 그다음에 이제. 번호이죠 번호. 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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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정한이와 함께 가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콜라보라는 거예요. 멤버들과 유닛인 거죠. 그럼 번호는 정해졌어요. 자 좋았어 한 명 남았어. 논리적으로 보이니 논으로 가서. 아 잠시만요. 근데 왜 정한 씨는 논으로 왜 갔죠? 제가 논리적이고 전략적이라서. 아, 그분이요. 논리적으로 보이니. 아 논으로 가서. 네 번호와 함께. 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반전인 거죠. 알고 보니 정한이 갔던 그 논 이름이 버논. 버논 컨텐츠 이름에는 논 주인. 네 이렇게 가도록 하고 버논 컨텐츠에는 논 주인입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네. 이렇게 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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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논까지 합시다. 우리 회사 아주 좋아요. 찬성 고생했어요. 찬성. 아 아이디어가 무척 많았어요. 회식해야죠.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렇게 미팅 종료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미팅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갈게요. 다들 안녕히 계시고. 그렇게 바로 가시는 거구나. 오늘은 이제 네. 이만 퇴근하시고요. 다음에 네. 제가 미팅 또 잡으면. 그때는 저희가 맛있는 거 세팅해 놓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저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제 좋습니다. 팀장님이랑 미팅 가야 돼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대표님. 네. 자, 우리는 저기 우리끼리 저기 홍삼 게임이라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어떻게 찬님? 찬님 뭐 하시는 거죠? 제 아이디어 적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요? 네, 제 디노라는 친구 아이디어 좀 적고 있어요. 아, 생각해 보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다리는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리야. 센 친구예요, 네. 내 자리에 내가 올리겠다는데 왜? 이거 번혼 친구는 이제 정한 친구랑 콜라보죠. 콜라보죠. 예, 결국 알고 보니 논 주인이 번혼. 그렇죠. 간단하네요. 근데 디노의 컨텐츠는? No. No. 어, 그러니까 어려질수록 그 성의를 심히 상실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노냐면은 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 8, 9, 10, 11, 12, 13. 13은 없습니다. 13은 없으니까. 13 춤춰 13월에 춤 있잖아. 야 13월에 춤 춰.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저 친구가 불쌍해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이 친구도 컨텐츠를 원할 텐데. 아 그러면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 친구도 컨텐츠를 네. 원한다고요 이 친구. 이제 아 그러면 생각한 컨텐츠를 한번 말해봐요. 형들 12명 있는 거 다 소용없어요. 저 있습니다. 자 디노가 디노란 친구가 에이핑크 선배님을 어릴 때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핑크 선배님 노노노 디노노노 디노노노 그냥 노가 아니죠. 디노노노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일단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인사를 Literally they kept getting up on baby Dino. So sweet. Okay, that was hilarious. That was hilarious. I love their personalities so much. They're so funny. Oh my gosh. Who? Seungkwon keeps standing out to me. He's so goofy. Oh my gosh. Anyways,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this episode with me. I hope you guys enjoyed. We'll continue the series next week with the next episode. And let me know if you have any ideas or comments or anything. Leave them down below.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Bye!